네, 오늘은 평소에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한창 제철인 토마토를 집에 사놓고 모셔놓고만 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주말에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 소방에게도 진짜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 만들어 준다고 했다가 저희 신혼생활에 아주 큰 위기가 오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자, 그럼 가시죠.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줘야 돼. 오, 대박. 와, 맛있어. 맛있지? 어. 진짜 맛있다. 놀라운 맛이야. 아우, 진짜 맛있다,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이거 먹고 싶은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토마토 스튜 아닌가요? 맞아요. 생각보다 여기 부분에서 빡센데? 그냥 먹어봐. 이게 스튜인가? 거의 그렇지. 양파. 네? 그러면은 파스타 먹을 수 있을 정도인가? 와우. 됐습니다. 자, 이제 파스타에 들어갈 거예요. 좀만. 됐습니다. 자, 그럼 파스타 가시죠.
아내가 사준 이태리에서 온 그 토마토를 껍질을 벗겨줘야 돼. 이게 십자가를 내가지고 껍질을 벗겨줘. 얘 지금 과열돼가지고 아이콘도 없어. 아 근데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많이 하지 말자. 이건 너무 힘든 오모닝이 아니야. 다 힘들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빠도 힘들고 이거 너무. 배고팠어. 소스 만드는 게 진짜 어렵구나. 오랜 쉽지 않다. 진짜. 내가 확실히 소스와 신선함이 다 같이 있어. 'Cause you know me.